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덕장 본무사입니다. 자,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드시죠.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과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동일 조건일 때는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안 됩니다. 나만 불리한 조건이면은 굉장히 불리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게 모든 게 다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슬기롭게 극복을 하셔야 돼요. 자, 자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입문특강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반드시 입문특강은 들으셔야 됩니다. 요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를 듣고 본 강의를 들으셔야만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입문특강은 법조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우리 아홉 개 법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간략하게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입문특강을 안 들었다 그러면 꼭 들으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아깝다면 1.5배속이라도 하셔가지고 법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1강의 후반부 법조문 읽는 방법을 꼭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편과 관계법규는 사실 국어거든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법조문 읽는 거거든요. 소설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강과 3강은 각 법의 간략한 소개 특징이니까 그것도 한 1.5배에서 가면은 1시간이면 들을 거예요. 둘 다 합쳐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오도록. 자,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데 하루 강의 듣고 반드시 복습은 그날 끝내셔야 돼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나중에 할게요라는 건 없어요. 복습은 수업이 끝난 날로부터 되도록이면 잠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하시는 게 복습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공부예요. 그 복습과 자기 공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꼭 그 하루 강의는 하루에 끝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게 하루에 끝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자기 절제력을 강하게 발동하셔가지고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늘어지면 계속 늘어져요.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화요일 날 찍은 것은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쭉 하면은 비슷한 시간대로 해서 같이 다 들으시고 밤에 복습을 하시고 이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늘어지고 지루하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한강 들으면 바로 복습을 하십시오. 복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책을 자기 주관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한강 들으면 바로 복습. 한강 들으면 바로 복습. 실강은 이제 쭉 다 하고 밤에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기출문제를 최근 거 한 장에 이렇게 한두 문제씩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는 그 단원별로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다 공부 복습한 다음에 풀어보셔도 돼요. 그게 착착착 풀린 사람은 천재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최근에 문제가 나왔다 또 중요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조금은 어려운 문제도 하나씩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은 빼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해설을 집어넣어놨어요. 해설도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해설을 빼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여러분이 한번 그냥 쭉 해설도 읽어보면 도움이 되니까 제 문제집에 있는 거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업만 계속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수업만 들으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돼요. 수업은 같이 강사랑 호흡하는 거잖아요. 복습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복습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강의만 계속 들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복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최근접 시간에 끝내라. 되도록이면 잠자기 전에 끝내라. 안 되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 끝내야 돼요. 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할 게 그때는 복습이 아니라 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추가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1차는 공인중개사 시험과 많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과목은 이제 각 강사님들이 하실 거고, 부동산 관계법규와 관련해 가지고 공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공법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데 만약에 자력으로 60점을 넘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공시법령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굳이 강의를 뭐 시간 내서 기본 강의 들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만 있는 시험 이 과목 있죠. 그 과목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우리 즉 공인중개사에서 안 보신 과목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뭐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 이제 선택적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본인 실력이 합격은 했어도 공법이 한 40점대 막 찍어서 간신히 넘겨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보충돼서 합격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험은 분명히 관계법규에서 7, 80점 정도를 보통 맞아주시면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법의 지위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되도록이면 40점 스스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길 권합니다. 강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40점이든 뭐든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정리가 될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런 분들은 복습 시간이 굉장히 줄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그냥 해보겠다기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의를 들어라 안 하라, 근데 본인이 좀 애매하다, 그분들은 문제집을 기출문제 또는 그냥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 조금 풀어보니까 한 우리 시험 기준으로 60점 나온다 그러시면 본인의 그냥 선택으로 맡길게요. 본인이 그냥 혼자 책 봐도 되겠다, 아니면 강의가 좀 편하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이 60점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이보다 넘으신 분들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70점 이상 우리 공법과 관련된 것만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40점 조금 간신히 넘었다, 이분들은 조금 위험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보통 수업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강사는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가 책을 읽잖아요. 강사는 바로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 아닙니다. 자, 복습과 수업은 전혀 달라요. 강사랑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가셔야 돼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불완벽을 부추깁니다. 자, 강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건너뛰고 강조하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자기가 머물러가지고 애매하니까 읽고 있고 또 재밌으니까 읽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본인 생각은 어쩐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들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업은 강사와 호흡을 맞춰서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거라든지 읽고 싶은 것은 복습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걸 잘 못하시면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 국어 공부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과목과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혼자 읽을 수는 있어요. 지겨울 뿐이지 읽을 수 있고, 법조문 읽는 방법만 인문학과 들으면 읽을 수 있는데 읽으면서 그 이해도가 좀 낮을 뿐이죠. 그리고 평면적으로 읽을 가능성은 높죠. 그걸 제가 입체화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PPT 준비한 걸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 그때 책 보지 마세요. 왜? PPT로 지금 막 책에는 다 돼 있잖아요. 그럼 PPT는 일부 내용이 있고 강조된 부분이 있으니까 오 저거 보다 보면 의구심이 드니까 또 책 보고 하는데, 그냥 PPT로만 자기가 지금 공부했던 게 어느 정도 떠오르는지 정리가 되는지 이렇게만 시각적으로만 집중을 하시고, 의구심 나는 것은 언제? 복습할 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업 들을 때는 혼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제가 끌고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어디 좀 건너뛴다 할 때는 두 번 정도 얘기할 때는 머물러 있지 말고 무조건 건너뛰셔야 돼요. 그 다음에 PPT 들을 때는 볼 때는 무조건 PPT 보셔야 돼요. 딴 거 혼자 막 생각하고 책이랑 맞춰보고 체크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생각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 나름대로는 공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익숙함, 반복, 의구심 이렇게 되게 다 좋은 거예요. 의구심을 품은 것도 공부의 효과가 나중에 극대화 되거든요. 자, 이런 걸 품고 반드시 복습을 자기주관적으로 쭉 하셔야 돼요. 자, 그때는 모든 이제 배웠던 것, 또 의구심 났던 것을 책을 한번 읽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암기할 것들 다시 한번 두세 번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업을 제가 말한 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혼자의 생각만으로 가면 효과가 낮아집니다. 자, 이거 리뷰 쓰기 했는데 칭찬과 자기 다짐 이걸 왜 해놨을까요? 자,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뭐 실강을 듣든 동영상을 듣든 강사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짜증나면 솔직히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수험생들한테 불만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이쁘다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별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나 행동이 기분 나빠요. 근데 좋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자, 억지로 외견상 공언을 해주세요. 칭찬 한번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거 다짐을 쓰십시오. 자, 혼자 마음속으로 나 열심히 하겠어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공포하는 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한테 한 명한테 얘기한 거랑 또 아는 사람한테 여러 명한테 얘기한 거랑 대중한테 얘기한 거랑 자, 그 언어의 차이가 구속받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자기의 언어적 공포를 통해서 자기 구속화시켜서 공부에 도움되도록 취지니까 꼭 자, 간단해요. 칭찬 한번 해주고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몇 점 맞겠다 아니면 꼭 복습은 꼭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언어적 공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주면 좋고 하여튼 그거는 객 잘 하시고 꼭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 많은 공부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수해 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따라서 해주시고 이제 저희 학원이 처음 지금 시작하는 그 스타트인데 이런 게 강사를 구성하고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준비를 해온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책을 썼고 이렇게 시작한 거고 2차 강사님들은 12월 달에 이미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희 학원을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자 오늘 배울 게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머리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가장 관심 있는 감정평가법을 먼저 할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나약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원래 제가 생각했던 책 순서 가장 어려운 것부터 많이 나온 것부터 그냥 하자. 그 다음에 진도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거의 페이지 분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쭉 나갈 거니까 오늘 반이 나갑니다. 그럼 오늘 배운 데서 다섯, 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이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뭐 계획이 많고 절차가 많고 뭐 수리권자 머리 아파요. 근데 막 치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또 막 세분화돼서 머리 아픈데 자, 저는 암기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1차든 2차든 왜? 제가 스스로 암기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분명히 이해력, 암기력, 분석력, 창조력, 표현력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암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정리 같은 걸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보고 이미지화시키고 특징화시켜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 그걸 봐서 시험장에서의 기억이 재생되도록 하는 게 저는 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1차, 2차 다 똑같아요. 객관식은 그 OX 판 자기가 했던 거 이렇게 눈으로 찍으면서 보면 되고, 주관식은 다만 차이는 뭐예요? 약간 정돈된 내용이 정비돼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답안지에 쓸 내용이 정비돼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고 특징을 계속 잡아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배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깡패예요, 깡패. 제가 이렇게 어떤 좀 약간 상스러운 단어를 쓰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깡패라는 건 뭐예요? 법이나 규칙이 있으면 좀 잘 안 지키죠. 그리고 자기는 좀 애를 많이 해달라 그러죠. 지구 단위 계획이 그래요. 이렇게 용도적 이런 게 딱 기준을 정해놓으면 자기는 좀 애. 여기서 제한을 두면 나는 좀 풀어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일반적인 규칙을 안 지키고 자기는 좀 더 완화시켜달라. 또 이렇게 정해지는 걸 자기가 바꿔버린다. 그래서 깡패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다른 데서 지구 단위 계획은 애외, 외 빼버려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깡패다. 요즘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깡패다. 기존에 있는 그러한 법이나 규칙들을 다른 사람도 다 지키는데 애는 안 지켜. 좀 더 완화시켜준다. 이게 가장 크고요. 기존에 있는 걸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애는 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서 다 애는 애외, 외배 이렇게 한다. 자, 깡패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요거는 임무특강 때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 세종특별자치시죠. 도. 자, 요렇게 있는데 요것을 시도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칭해서 시도라 그래요. 자, 요걸 뭐라고요? 시도라고 그런다고요. 시도. 특이한 게 이제 바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인데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구 밑에 뭐,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요? 자치구가 있어요. 이 자치구는 뭐예요? 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가 말하는 선거로서 구청장을 뽑죠.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구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구청장을 뽑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치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자치구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거 기억나세요? 국토계획법에서는 구를 개무시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를 개무시한다. 안 쳐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얘기 안 했죠. 시, 군, 구. 그러면 세 개가 기초단체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구는 개무시하는데, 시군은 쳐줘요. 시군은 쳐주는데, 완전히 독립성을 인정해보다는 소자 취급해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아. 그 다음에 도지사가 결정해. 이런 게 있어요. 자, 두 가지. 국토계획법이에요 지금. 딴 법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토계획법에서 구는 개무시한다, 인정 안 해준다. 그 말은 뭐죠? 특별시, 광역시. 여러분 이제 책 보시면 계속 특별시부터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즉 구가 안 하고 A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구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시구는, 도는 너무 넓잖아요. 그럼 무슨 계획을 세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시구는 그냥 니들이 해. 하지만 실질적인 독립성이 약해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관리계획 같은 건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구는 개무시, 시구는 인정하지만 소자 취급. 요 정도 보시고. 그런데 요런 말이 가끔 나와요. 광역시에 있는 군, 특별시에는 군이 없죠. 광역시에 군이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옹진군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광역시에서 맡으면 이 군도 여의 시군과 다르죠. 도에서 안 하고 시군을 인정하니까 시군에서 어떤 걸 할 거 아니에요, 계획 같은 걸. 근데 특별시, 광역시가 나와버리면 이 광화군은 일반군과 달리 빠져야 돼요. 누가 담당하냐잖아요.
계획을 누가 담당하냐? 도가 담당하면 얘가 빠지고, 하지만 시군 인정하냐? 시군이 하고, 특별시 광역시가 담당하니까 자치구 빠지듯이 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들은 빠지는 게 원칙이에요. 뭐 시험에 안 나온 여러분 조문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광역시에 있는 군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행정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라는 게 있어요. 이 원래 여기도 도잖아요.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죠. 그럼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군한테 네가 그냥 해. 하지만 완벽한 독립성을 안 주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 이런 식으로 한다 했잖아요. 도 밑에 시군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시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행정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시군과 달라요. 특별자치도는 덩어리는 크지만 마치 하나의 시처럼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도가 마치 하나의 시처럼 운영한다. 그럼 이 행정시는 시장을 뽑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도지사가 임명한 일반 공무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특별자치도는 우리 일반 도와 달라요. 도와 다른 것뿐 아니라 그 밑에 하부도 마치 그냥 하나의 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와 관련해 결론은 이 윗대가리. 자, 이 윗대가리 있죠. 이 윗대가리를 시도라고 그러고 이 윗대가리가 정부 직할이죠. 자, 이 윗대가리. 그래서 이 윗대가리가 정부 직할이고요. 자, 그 중에서 원칙적으로 도는 너무 넓으니까 국토계획법이 직접적인 계획을 세우기엔 조금 애매한 게 원칙이니까 시도가 맡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8페이지를 먼저 봐볼게요. 8페이지. 자, 지방자치법 있죠. 8페이지. 지방자치법. 거기 음영표시 있죠. 음영표시. 요거는 시험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게 바로 뭐예요? 큰 놈들이죠. 큰 놈. 이것을 시도라 그러고요. 밑에 시군구가 있죠. 원래 이 시군구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구를 개무시하고 시군은 인정해주지만 독립성이 약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법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냥 막말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건 관념화, 이미지화. 공부할 때 정답은 아니지만 이미지화. 하지만 2차는 이미지화시키고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1차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죠. 지방자치단체인 구, 이 무슨 말이에요? 선거를 뽑는데. 부천시 온미구는 선거를 안 뽑잖아요. 그건 자치구 아니죠.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만을 말하며, 그러면 뭐죠? 부천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죠. 근데 구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치구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군과 달리할 수 있다. 시군과 동급인데 달리할 수 있다. 약간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시험과는 상관없습니다. 지방자치법 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위에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있죠. 국가 외에 종류가 있죠. 다 뭐라고 해요? 법인. 민법 배우셨죠? 법인 배우셨어요? 원래 우리가 권리음의 주체, 이 물건은 객체만 되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물건. 권리음의 주체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 말고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법인. 즉 법에서 만든 사람이 법인이에요. 달리 말하면 권리의무 주체가 자연인회 될 수 있는 게 법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뭐라고 표현돼요? 시도라고 표현하죠. 시도. 예, 광역자치단체를 시도라는 정부의 직할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죠. 정부랑 세종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 시는 도 밑에 있죠. 당연히 시군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군은 보세요, 도 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시 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둘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에다는 싹 다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재 꼭 있냐 이거랑 상관없어요. 법에 일단 특별자치시는 나중에 더 커질 걸 생각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을 뿐이에요.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고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이거는 확실히 없어요. 특별 이 구 자치구까지 두지는 않거든. 특별 이 세종. 근데 일단은 법상은 세종시는 밑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이게 뭐죠? 정부 직할 시도. 근데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 입장에서는 뭐요? 자치구 개무시. 그럼 얘네들이 나와요. 항상 앞에 특별시 광역시가 나오고 얘는 안 한다는 거고 마지막에 시군 구가 아니라 구는 빠져요. 나중에 보시면 특별시 광역 쭉 가다가 도 빠지고 왜? 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밑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런 거 있죠.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 게 있죠. 작은데 특수하니까 그냥 직할로 해준 거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제주특별법 있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이 항 보시면 제주특별법 제10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안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둬요. 그냥 일반도와 달라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행정시는 일단 우리가 말하는 시가 아니다. 시군이 아니다. 사망을 보면 행정시에 시장을 두는데 이 시장은 일반직 그냥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한 것은 시험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두 번 읽으면서 이것도 완벽하게 제발 하지 마세요. 두 번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념상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것도 했었는데 우리 큰 틀에서 이제 도시 요거는 국토계획법 잘못된 거고요. 제가 이거 인문특학 때 얘기했죠. 우리 전체적으로 국토기본법이 있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국토계획법이 있고 여기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발에 들어간다 했죠.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는 도시개발법이죠. 우리는 안 배워요. 그 다음에 오래되면 건물이 낙후되면 도시재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와 정의 함께 친구처럼 붙어 다녀요. 그래서 도정하면 도시개발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또 그것도 외에 하나 있는데 항상 도정하면 뭐라고요?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일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일 수도 있고 정비사업구역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도정하면 무조건 그냥 도정하면 이거예요. 이거 같이 친구 다 따라다닌다. 도정 전체 흐름 계획 개발 정비. 근데 이 두 가지가 국토계획법에서 친구처럼 따라다닌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책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여러분. 국어 시간.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국어 공부. 자, 지금 읽는 게 여러분한테 100%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치고 나가셔야 돼요. 왜?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2페이지 갈게요. 목적 안 읽어볼게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공공복리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정의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은 제가 얘기했지만 행정구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먼저 지역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당연히 장기 발전 계획이다. 그냥 이게 지문에 나와요. 이런 게 그냥 여기 지문이 나와요. 별거 없죠. 자, 도시군 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군을 서운하니까 군을 집어넣는다 했죠. 도시 계획이라 해도 돼요. 근데 군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자, 도시군 계획이란 여기 이제 볼까요? 처음이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나와버리죠. 그럼 군은 빠지죠. 이 밑에 있는 군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뭐죠? 시군이 나오죠. 시군이 나오니까 도가 빠질 수밖에 없죠.
구가 안 나오죠. 당연히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 보면 여기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 자, 여기서 일반적인 도가 들어가면 뭐죠? 시도라는데 그냥 도를 빼면은 저는 특광이라고 그냥 불러요. 여기 시군 앞에까지를 저는 그냥 특광이라고 부를게요. 특광. 특광. 자, 국토계획법 얘네들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구는 제외한다. 왜? 광역시가 나오니까 구는 빠지라는 소리잖아요. 도 밑에 있는 구는 들어가지만 처음 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이제 앞으로 설명 안 드려요.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도시군계획이라 그냥 하면 뭐예요? 기본과 관리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군계획은 도시군계획은 뭐라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칭하는 거다. 그래서 밑에 기본계획 내려가 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 그 다음에 시군이죠. 똑같아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이제 관할 구역이 정해졌으니까 굳이 지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죠. 광역 도시처럼.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하고 장기 발전. 자, 똑같은 게 뭐요? 광역 도시 계획도 장기죠. 장기. 이것도 장기예요. 자, 장기 발전 계획,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당연하죠. 기본이 되죠. 자,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별표가 쳐졌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자, 앞에 것도 한 번씩 나왔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두꺼운 글씨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 되고 별표 쳐졌다. 엄청 잘 나온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죠. 아래 계획을 말한다 해서 시험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광역 계획 도시 광역 도시 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이 관리 계획은 앞에 정의 개념에서 아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같이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차차 읽어 보겠습니다. 암기보다는 정확히 볼게요. 자,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이 뭔데요? 뒤에 나옵니다. 용도지구가 뭔데요? 뒤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어느 지역의 지정변경이죠.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지정하고 지정 이후의 변경. 자,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구역이 나오죠. 뭔지 모르지만 넘어갈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충 감이 오죠. 하여튼 그런가 보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도시화가 되는데 이걸 약간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니까 조금은 조정할게요. 이런 개념이거든. 이미지상만 가지고 와서 뒤에 다 배워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뭔가 자원을 수자원과 관련해서 보호하는 구역. 이런 감이 오죠. 하여튼 이런 구역 있죠. 구역. 이런 구역이 지정 변경 똑같죠. 자 보세요. 앞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뭔지 모르지만 특정 지역을 지정 변경하듯이 2호의 구역도 지정 변경이죠. 자 그 밑에 기반 시설 뭐요? 설정계 설치 정비 계량. 여기는 지정 변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나중에 계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제가 여기 했죠. 도정 나오죠. 도정. 도시개발 정비 사업 나오죠. 도정에 대한 계획. 그래서 도시개발 정비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간다. 도정. 도정. 다른 법률이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정비 사업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여기 관리 계획에 들어간다. 도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제가 지구단위 계획은 깡패라 그랬죠. 깡패. 자, 지구단위 계획은 깡패라 그랬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지역은 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병이한 이후에 계획을 세우죠. 광역도 마찬가지죠. 광역 도시계획도 광역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듯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계획. 결론은 여기에 공통점 뭐예요? 어떤 계획이 그냥 있는 게 있고 사업이 있는 게 있고 지역 같은 것은 다 지정 변경, 지정 변경. 제가 이걸 왜 강조할까요? 문제를 무슨 무슨 무엇에 지정 변경 안 하고 뒤에다 다른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이 앞에 거 암기하는 걸 두 번째 치고 구역 같은 거는 지정 변경인데 뒤에다 엉뚱한 말을 붙여요. 지정 변경을 안 붙이고. 자,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어 공부예요. 국어 공부.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밑에를 내려와 볼까요? 암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자,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하다. 요게 암기입니다.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하다. 그래서 도정이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도시개발하고 정비. 도정은 이미 배웠어요. 도정. 도정. 그 다음에 용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항상 지역, 구역 이런 게 나오면 지정변경이에요. 자, 도종용 관련해가지고 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다 지정변경이에요. 딴소리 나오면 틀려요. 뒤에 딴소리 나올 수 있어요. 지정병. 자, 기반시설은 설치하는 거죠. 설정계요. 설정계. 기반시설은 뒤에 딴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설정계가 나와야 돼요. 설정계. 시설이니까 당연히 설치하고 계량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뭐죠? 구역을 먼저 정하고 구역은 지정변경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도종용 기지에서 자, 도시계를 수입하다는데 뒤에 용도구역 지정변경인데 우리 법조문상 용도구역과 관련된 법조문이 38조부터 40조 2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이 다 구역이 붙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금 이거 여러분 일일이 못해도 그냥 도시계 수입만 기억하세요. 용도구역인데 도시계 수입이다. 그럼 두 문자 따가지고 이거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용도구역 관련된 지정변경이 붙겠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변경, 도시자연공원 지정변경, 구역이니까 지정변경이 뒤에 붙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시범도시 지정변경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시범도시니까 구역이 안 붙었죠. 시자가 도시계 수입인데 구역이 안 붙었어. 그럼 시범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도시계 수입은 뒤에 구역이 붙어야 돼요. 용도구역 관련되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 수입, 구역은 지정변경, 정비 기반시설은 설정계다. 요 정도 아시면 대충 이 문장을 나중에 문제 풀어, 제가 문제도 내놨거든요. 풀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 도룡룡 기지가 있었어요. 이 경남 천선상 도룡룡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 이제 터널을 뚫으니까 여기 이제 스님들이랑 환경단체에서 반대 운동했어요. 여기 도룡룡 서식지였어요. 도룡룡 기지라고 했는데 소송했는데 결론 졌어요. 왜 도룡룡 친구들이 얘를 위해서 소송했는데 왜 졌는지는 행정법을 배우시면 아세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교통이 좋아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별장을 짓고 그때 당시 2003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시골에는 똥개만 있었는데 이 애완견들이 이제 주말마다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룡룡은 아니고 도종룡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하다는 말이 생겨요. 즉 도룡룡은 사라지고 도시계 외환견들이 이제 판치고 있다. 그래서 도종룡 기지에서 도시계 수입하다. 요걸 암기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책 보지 마시고 도정이면 뭐예요? 도정 도시개발 정비사업. 용은 지금 안 했어요. 용도 지역 어쩌고저쩌고 있었지.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거 뭐죠? 뒤에가 지정 변경을 했죠. 지정 변경.
기반시설 설정계라 했죠. 설치, 정비, 계량 이런 거라 했죠. 자, 이 지가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그래서 도정령 기지고 이 용도 여기서 용도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용도 구역 관련된 거예요. 도시계획이 용도 구역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뒤에가 구역이 붙어 있어요. 도시자연 공원 구역. 근데 구역 이 구체적인 얘기를 몰라도 하여튼 도시계 수입은 맞고 뒤에 구역이 붙어야 돼요. 그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이죠. 대충 이 정도 보시면 거의 문제 풀립니다. 지금 이거 복잡한데 이거 여러분 좀 더 반복하시면 이거 문제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 이것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지정 변경 설정계 그 다음에 이 뒤에가 구역이 붙는다. 이 세 가지만 조합하면 이거 문제 풀립니다. 자, 좀 반복하셔야 되겠죠.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문제를 제가 내놨으니까 꼭 복습하시고 풀어보세요. 자, 밑에 5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워요. 지구단위 계획은 깡패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일부에 대해 토지용을 합리화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 되게 좋은 말만 써줬죠. 안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체계적 계획적 관리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죠. 체계적 계획적 관리. 특정 지역을 뭔가 체계적 계획적 관리라 했지만 말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깡패라 했죠. 일반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빡빡하게 적용 안 하고 완화시켜 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 밑에 각주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보 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하고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통합한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에 따른 어쩐 제도들을 통합해서 탄생한 제도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관념상. 그래서 건축과 관련돼서도 되게 지구단위 계획은 완화작용들이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근데 자꾸 이런 제도들이 자꾸 생겨요. 짜증나요. 자꾸 기존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을 건데 자꾸 뭐 하나 요즘에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또 하나 뭐 생겼어요. 이런 거 자꾸 하면 저는 짜증나요. 기존 것들을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은 깡패고 뭐라고요? 하여튼 땅과 건축에 대한 뭔가 조금 조화로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다. 이 정도만.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많이 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하는 것은 뒤에서 다 배워요. 다시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을 거고 그 구역에 대한 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예요? 앞에 도시계 수입에서 입자죠. 이게 입자. 도시계 수입. 도시계 수입은 다 구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 수입과 관련된 거고 토지 이용 어쩌고 건축물 용도 뭐 이런 사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빡빡이 안 하고 조금 최소화시켜 주겠다 이런 거예요. 뒤에서 다시 배워요. 그냥 이거는 도시계 수입에 해당하는 거죠. 자, 7번이 성장 관리 계획이에요. 이게 새롭게 생긴 건데 이것도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뭐 난개발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13일인가 오늘부터 시행된 최근에 만든 법이에요. 자, 기반시설 갈게요. 별표 쳐져 있죠. 시험 엄청 잘 나오죠. 두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자,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하다. 도종용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 설정계죠. 기반시설. 그러면 이것은 관리계획으로 하겠죠. 자,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 수입하다. 거기에 기예요. 근데 그럼 기반시설은 어떤 거냐? 이것이 시험에 나와요. 기반시설은 뭐가 있냐?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 체육시설, 방재, 보건, 위생, 환경, 기초 있는데 시험은 뭐 어떻게 나오냐? 교통시설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 옆에 있죠. 이거 연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암기보다는 이해하면 돼요. 자주 읽어서 이해하면 되지 완벽하게 암기 필요 없어요. 자, 교통시설에 뭐가 있어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 주차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차장. 주차장도 교통시설이에요. 근데 딴 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보시면 딴 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차와 관련된 거, 차, 항공기, 배 이런 거 관련된 거 여기 들어가요. 교통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문제는 교통시설에 뭐가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다 있어요. 자, 이 두 번 공간시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리가 도심지에 이 기반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많이 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뭐예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요, 뭐 이런 시설들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걸어서 내려오면 되고요. 그냥 산 자체가 공원이고요. 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살면 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반시설인데, 이 공간시설은 맞아, 여유공간을 주는 시설이에요. 너무 빽빽하니까 여유공간. 그래서 보시면 뭐 유원지, 공원, 공공공지, 광장, 녹지죠. 너무 빽빽하니까 좀 여유를 주는, 여유공간을 주는 시설.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관념상 잘 안 들어오잖아요. 공간시설이라는 게 뭐라고? 여유공간. 그래서 유공의 공공광장 녹지 이렇게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SK의 예전이 유공이었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원지, 공원, 공공공지, 광장 녹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에다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올해도 나왔잖아요. 2021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유통 공급시설이에요. 자, 유통음은 서로 주고받고 싸주고 보내주고 뭐 이런 거죠. 공급은 뭐죠? 중요한 것은 물건, 물질뿐만 아니라 정보 같은 것도 공급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유통. 뭔가 알 것 같죠? 근데 공급이 꼭 우리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정보 제공도 공급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볼까요? 유통 업무, 유통 들어가니까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이잖아요. 물질을 주잖아요. 열 공급. 이거는 공급이 또 들어갔으니 이거는 아예 안 나올 거고. 방송, 통신 시설. 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구. 공동구가 뭐지? 이게 공동구예요. 여기 PPT 봐보세요. 요게 공동구. 요거 땅에 전선 같은 게 요즘에는 없잖아요. 전선 땅에다 다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큰 구멍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땅에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공동구예요. 이게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 터널 같은 건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전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전봇대가 없잖아요. 이런 걸 다 집어넣는 게 공동구예요. 공동구, 이것도 공급시설이잖아요. 뭔가를 전기를 전달해준 거. 그 다음에 시장, 서로 유통이죠. 시장, 물건을 주고받죠. 유류, 저장, 송유설비. 그래서 이 관념만 아시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유통, 공급. 그러면 시장 같은 거는 유통, 그 다음에 공급은 물건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방송, 통신, 정보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공동구도 전기 같은 거, 전선 같은 걸 다 집어넣는 거죠. 이 개념만 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5페이지에 11번 있죠. 중간에 공동구가 있죠.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함께 수용한다. 이게 공동구예요. 이런 것들 함께 그냥 같이. 그래서 도시 미관들을 개선하고 교통 같은 거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게 공동구 어디에 속한다고요? 유통 공급시설에 속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공급이잖아요. 이것도 공급. 자, 4번이 공공. 공공이 들어가면 뭐죠? 공적인 거죠. 우리가 복지사회가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죠? 사회복지시설도 여기 들어가요. 공공.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자, 문화, 여기에 문화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뭐죠? 문화시민을 만들기 위한 거죠. 교육도 여기 들어가요. 자, 문화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교육.
학교 들어가죠. 첫 번째가 학교잖아요. 저 보세요. 공공, 문화, 체육시설에 학교가 들어간다. 문화에는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청사, 공짜가 들어가니까 이건 문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 자, 연구도 뭐죠? 교육과 관련된 거죠. 연구, 공부하는 거잖아요. 연구시설도 여기 들어가요. 연구. 연구가 공공, 문화책, 문화가 배우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연구, 사회복지설, 공공적인 측면이죠. 사회복지설, 공공. 공공직업훈련, 공공이 들어가고 직업훈련이니까 교육이죠. 청소년 수련, 수련도 교육이죠. 그래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뭐다라는 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관념상 이해하면은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5번이 방제시설이죠. 재난을 방지하는 시설이죠. 자, 방제시설은 물을 떠올리셔야 돼요. 물. 물은 위험하다. 물은 위험하다. 하천, 방제시설이에요. 물은 위험해요. 범람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을 떠올려요. 방제한 물이에요. 유수지, 자연유수지도 있고 인공유수지도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 이것도 위험해요. 저수지, 그냥 물을 저장하는 거죠. 이것도 물이 넘칠 수 있죠. 자, 물을 떠올리죠. 자, 방제는 첫 번째가 뭐라고? 여러분은 이제 화재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물을 먼저 떠올려라.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와요. 방화, 방풍, 방수,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방 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사방 설비, 방조 설비인데 여기 볼까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방조 시설이라도 하고 방조 설비라도 하고 방 사방 여기 이게 방 방파제 같은 거 이거 이게 방조 설비고요. 이게 모래나 흙 이런 것들이 흘러내지 않도록 이렇게 시멘트라 아니면 뭐 이제 그 잔디 같은 거 숨어서 잔디 같은 거 있죠. 그러면 흙이 내려 이게 모래 사자거든요. 이게 흙이 내려놔 이게 사방시설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낯선 거니까 사방설비 방조설비 제가 사방설비는 밑에 각주에다 해놨는데 지금은 읽지 마시고 근데 다 방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어렵지 않고 물이 잘 나와요. 하천 유수 저수지가 잘 나와요. 방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방제 그건 알잖아요. 자, 6번이 보건 위생시설이에요. 그럼 보건이면 병원 당에 들어가겠죠. 근데 위생이면은 사람 죽고 동물 죽고 이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죠? 장사시설과 도축장이 들어간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보건위생이면 종합의료시설은 다 맞추니까 이게 잘 안 나오고 위생이니까 보건위생 위생이니까 사람이 죽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 죽이는 곳 이런 것이 보건위생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이거는 더러운 거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볼까요? 하수도 물이지만 더러운 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자, 물 중에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인데 하수도는 더러우니까 환경 기초로 들어가요. 그다음 폐기물 더럽죠. 근데 더러운 것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환경에 들어가요. 환경에 들어가요. 재활용. 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자, 빗물이 뭐 깨끗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재활용이죠. 재활용. 빗물을 재활용하는 거죠. 이 환경은 기존 것을 깨끗하게 한다, 아니 재활용하는 개념이에요. 수질 오염 더럽죠. 근데 방지시설이죠. 이 수질 오염 일단 더럽다. 그다음에 폐차장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꺼운 글씨 해놓은 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걸 잘 기억하면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것만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기반시설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도종용 기지에 속해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에 속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교통, 차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차량 검사까지도 다 차와 관련된 거. 비행기 이런 거 관련된 거. 공간,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여유공간, 유원지, 공원, 공공공지, 광장, 녹지, 여유공간, 유통공급시설. 이 공급은 뭐도 정보도 들어간대 정보 공급도 들어간다 했어요. 수도정의 가스가 기본이고 공동구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런 것들이 여기 땅에 들어간 거라 했죠. 그러니까 공동구가
뭔만 알면 이거 알 수 있죠. 공동과 뭐다라고 알면 전기 가스 수도를 땅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방송 통신도 뭐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급. 요 관념만 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공공적인 거, 문화, 문화에는 교육이 들어간다 했어요. 문화 시민. 그래서 사회복지들 공공적인 거죠. 학교, 청소년 수련, 연구, 연구도 공부죠. 요거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암기를 하지 마시고 요 앞에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방지에서는 물을 제일 무서워한다. 물. 그래서 하천 유수지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요. 물 넘치면 안 되니까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보건 위생은 병원은 당연한 거고 죽는 거 위생적인 거 장사와 도축장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더러운 거 또는 더러운 것을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더럽고 빗물을 다시 이용하는 거죠. 수질 오염 방지 그 다음에 폐기물 폐차장 이런 거죠. 마지막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앞에 거를 제가 말한 걸 잘 기억하시면 이거 나오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9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자, 잘 보세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근데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시설이죠. 근데 뒤에 보면 기반시설 중 위에가 기반시설이죠. 위에가 기반시설이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필요한 시설,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 기반시설이라 해서 무조건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가 기반시설이 맞아요. 왜 사람이 같이 살려면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기반시설 중에서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길을 뚫겠다, 도로를 만들겠다, 그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누가 뭐 얼마나 길을 뚫어요. 길을 뚫었다 그럼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지 누가 개인이 자기 돈으로 해서 얼마나 할까요. 근데 명확한 건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라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근데 당연히 기반시설이 뭐예요? 도종용 기지죠. 기. 관리계획이 하나잖아요. 말이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음영표시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이런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관리계획이요. 기반시설은 무조건 관리계획이요.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걸 다 기본계획으로 결정 이걸로 바꿔서 많이 내요. 그래서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 수입하다는 게 앞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도종용 기지와 도시계 수입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돌려서 내거든요. 기반시설은 뭐예요? 관리계획이잖아요. 도종용 기지.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광역시설은 그냥 여러분이 복습할 때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공동구 읽어봤고요. 12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을 9번에서 배웠죠.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인데 그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정계조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계략하는 사업이다. 그냥 이름을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도시군 계획에서 시설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붙인 거예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런데 13번을 보시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이 빠져 있죠. 시설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1번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럼 이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포함한 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들어가죠. 도정이 들어가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정이 들어가죠. 도정.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정시설인데 도정이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정비사업. 그래서 도정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 중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업 요까지 들어간다. 뭐 시험이 이거 자주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14번 넘어갈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죠. 특별한 거 없죠. 자, 공공시설 갈게요. 공공시설은 그냥 안 읽어봐도 그냥 공적인 시설이겠지. 그럼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한번 시험에 나왔죠. 도로다, 뭐 공원이다, 철도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대부분은 기반시설이에요.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 기반시설이 다 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뭐 항만, 공항, 광장 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쭉 있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조수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냥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3번이 좀 특이한 것 뿐이에요. 뭐 이곳은 한 번 정도 나왔다. 자, 국가계획 볼게요. 16번.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뭔지는 집에 복습하시면서 각주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암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죠? 지자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계획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국가계획, 무조건 국토부 장관,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국가계획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답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국가계획 단어 나왔다 그러면 답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용도 지역 드디어 나오죠. 용, 자, 도정용 기재소 용자가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요. 17, 18, 19요. 자, 도정용 기지. 이 용자가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데 이거는 정의 개념만 나왔고 뒤에서 이제 많이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 앞 시간에 요거 오후에 배울 거거든요. 자,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토지하고 개발 같은 거 하면 다 건축이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에, 건축물 항상 뭘로 쓸 건가? 용도. 6페이지 용도 지역이에요. 17번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거 입문 시간에 배웠죠. 가장 중요한 걸 했죠. 건대, 연대 기억나세요? 건대와 연대. 건대, 연대. 건축법에서 다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높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 건축물 제한 관련해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 제한. 요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제한이에요. 자, 이것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일정한 통제를 하는 거니까 제한이 들어가요. 토지 이용할 때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건축물 내가 짓고 싶은데 요걸로만 안 돼. 나 100층 짓고 싶으면 안 돼. 이게 제한이야. 다 제한. 이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용도적은 뭐라고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 땅에다가 어떤 용도적을 정해놨으면 그건 그거고 다른 땅은 또 다르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이 뒷말은 당연한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뭐죠? 도정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하되 용자가 이거라 했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밑에 음영표시 볼까요? 용도 지역은 상호 중, 아, 이게 아니고 하여튼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틀린 지문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용도 지역은 상호 중첩 지정될 수 없지만 그 아래인 용도 지구와는 중복 지정도 당연하죠. 용도 지역은 일단 밑그림이에요. 전 국토를 용도 지역 뭐뭐뭐로 다 정해놔요. 근데 용도 지역 하나에다가 두 개 용도 지역을 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밑그림에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용도 지구나 구역을 위에다가 얹어서 덧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뭐죠? 밑그림. 전 토지를 다 용도 지역 하나씩 다 정해놔요. 두 개는 안 되고요.
중첩은 안 되는데, 근데 그 밑그림 위에 덫이라는 게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에요. 그 18번 보시면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거 똑같죠? 똑같고 용도지역이 나오죠. 용도지역의 제한, 이것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덫이래요. 덫이라는 거요, 일단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덫이라는 게, 근데 뭐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한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용자잖아요.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기본 그 위에 덫이라는 개념이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개념입니다. 자, 용도구역은 똑같이 들어가요.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보세요,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둘이가 있죠. 거기에 제한 강화 완화해요. 자, 전체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다 정해놓고 그 위에 첫 번째 밑그림이 뭐라고? 용도지구. 근데 그 용도지구 위에 또 용도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용도지역에 할 수도, 덫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도지구와 구역은 덫이라는 개념이다. 근데 순서대로 내려오니까 용도구역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두 개가 들어가서 제한 강화 완화, 이게 들어간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이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특별한 건 없고. 자, 넘겨볼게요. 23번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3번 8페이지 도시군 계획 등의 명칭. 이거는 한 번만 읽고 읽지 마세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인 경우 군이 빠져있죠. 군이 빠져있잖아요. 군이 빠져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및 도시군 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자만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이런 것들을 두꺼운 것이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자를 붙여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이거 결론은 나눠놨잖아요. 그냥 강화군 도시계획에도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강화군 도시계획 한다 해서 뭐 문제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시까지는 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뭐요? 군에는 군기본계획, 군 이렇게 하라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계획 해도 되는데 군이 자꾸 따지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자, 9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근데 2013년에 하나씩 냈죠. 뭐 이거 하나 이런 걸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머리 깨지죠. 그렇잖아요. 나온 것은 근데 한 번에 읽어는 보되 이걸 뭐 완벽하게 암기해서 하긴 어렵고 또 지문이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자,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 있죠. 1번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어쩌고저쩌고. 2번을 바꿔요. 자연환경 및 경관. 3번이 국민생활 기초서비스 제공. 4번이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 5번이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거는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주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건데 국토 이용에서 5번은 뭣도 해준다? 각 지역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도 보존해준다. 6번은 지역 간 협력 균형 발전. 그리고 8번을 봐보세요.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어요. 기후변화 여기에 대응, 그 다음 풍수의 저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놨다가 혹시 나오면 기억나면 맞추고 안 나면 틀려야죠. 뭐 어떻게 할 이걸 어떻게 암기해요? 자, 그 밑에 9페이지 로마자 네 번째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시험에 또 한 번 나왔어요. 평가 결과 반영 의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제 국장이 나옵니다. 자, 국장이랄 거예요.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평가 결과를 뭐 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죠.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는 누가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이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할 때 또는 집행할 때 반영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 이것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자, 넘겨볼게요. 10페이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요거 별표 쳐줬죠?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죠. 별표 쳐진 것은 잘해 두셔야 돼요. 자, 10페이지 볼까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번 10페이지 그 로마자 5번에 1번이죠.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윗대가리인 국가계획이 더 먼저겠죠.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과 관리가 있죠.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윗대가리에 맞춰져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를 해라. 독단적으로는 너무 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당연히 광역이 넓으니까 이게 우선하겠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번 도시군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경우. 자, 도시군 계획은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의 기본이 된다. 이게 기본법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법률에서 어떤 계획 세울 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 기본이 된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특광시군 수 뭐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뭐예요? 앞에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도 밑에 있는 군이 아니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빠지란 말이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관할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 내용에 부합된다? 기본 계획에 부합된다.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3번은 뭐예요? 토지 이용 개발 보존에 대해서는 도시 군계획 기본과 관리가 들어가고 4번은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뭐예요? 관리 계획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4번에는 구체적인 거죠.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것은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어렵잖아요. 볼까요? 국가 계획이 제일 먼저죠. PPT 보시면 광역 도시 계획 그러면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여기 부합돼야 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항상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계획. 그럼 이것은 당연히 이 위에 부합돼야 되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자, 그것은 당연히 여기 도시군 계획과 도시군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거,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 푸셔도 솔직히 공부 안 해도 이거는 그냥 알아두실 거고. 자, 11페이지 국토 용도 구분인데, 이거는 앞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뒤에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할 거고, 그래서 한 번만 읽어만 볼게요. 전 국토는 용도 지역으로 다 중복되지 않게 다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농 관자라고 보통 암기하는데, 도시 지역하고 농림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데, 한번 볼까요? 도시 지역. 사실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외로 나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 지역은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는 다 도시 외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이 농지법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농림지역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우리 산 같은 건 산림청, 산림청장이 보존 산지라고, 여기는 좀 보호해야 되게 보존해야 되게 이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산림청장이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존 산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뭐죠? 농림업을 지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에 필요한 지역. 농림 지역은 뭐죠? 농업, 그다음에 산림, 이 두 가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앞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지능 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는 뒤에서도 나오고, 요거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이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고요. 산지관리법은 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건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요 표현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요 표현은 뒤에서 또 나올 때 아 이게 농림지역 관련된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관리지역 봐볼까요? 관리지역을 일단 뛰어넘어서 4번을 먼저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냥 안 봐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뭔가 자연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자, 볼까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문화재가 들어가요. 문화재.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이렇게 돼 있죠. 문화재. 문화재가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죠. 문화재. 자, 그리고 나서 관리지역 가볼까요? 이 관리지역은 애매한 곳을 관리지역이에요. 즉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금 딱 들어가기 애매한 거 일단 묶어놓은 게 관리지역이에요. 볼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주나의 이런 표현을 쓰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럼 아직 도시지역으로 딱 들어가기 애매하다는 거예요. 농림업의 지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주나의 관리, 완전한 농림지역, 완전한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는 아닌데 좀 비슷한 거, 관리지역이에요. 자, 관리지역은 뭐죠? 다른 지역의 완벽하게 들어가기 애매한 것을 그에 준해서 각각 관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는 여러분이 뭐 한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자, 넘겨볼게요. 12페이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자, 1번을 볼까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정목적의 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 말고 딴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구획 등 이걸 지정하려면, 자,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구역을 지정한다, 그 구역 등의 지정목적이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이거는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시험 나오면 동그라미죠.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 밑에 것들도 쭉 있는데 출제가 뭐 굳이 안 돼서 제가 요거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은 되게 좀 어렵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주된 거, 잘 나온 거 정확하게 암기한 게 중요해요. 자, 15페이지 가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그래서 1번이 뭐예요? 15페이지 1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 인가, 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의제, 간주 이런 표현을 배우셨나요? 자, 우리가 실제 어떤 걸 행위를 해야만 되는데 행위를 하지 않는데 법에서 그냥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본다라는 게 간주한다. 그러면 실제 어쩌냐는 안 따져요. 요게 있으면 요, 그러면 요 보세요. 중앙정기관이자나 지방단체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딴 법률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그것이 결론은 뭐까지 되는 걸로 인정해준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관리계획 결정까지 된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실제 안 해도 다른 법률에서 어떤 걸 계획을 세워서 허가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뭐까지 포함된 걸 본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관리계획 결정까지 된 걸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죠. 자, 그 관련해서 딴 법률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 그 국토계획법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심의를 받고 하라는 거죠. 그 법에 서로 요거 해가지고 네 법, 이 법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 결정하면은 뭐까지 된 걸로 본다? 국토계획법상 관리계획 결정까지 된다고 본다 했어도 꼭 뭘 해야 되나?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와가지고 심의는 받아주어라 이 소리예요. 왜?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어긋나면 부합되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긋나면 안 되니까 법에 서로 그렇게 됐더라도 반드시 뭐라고요? 도시계획위원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그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끝도가 또 없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냥 한 번만 읽어만 보세요. 요거 이제 3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5 제곱킬로미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끝도가 또 없어요. 그리고 16페이지 3번이 이제 아예 원래는 심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받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머리 아파지는데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100% 암기하라 그러겠지만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제일 암기 많은 게 뭐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어요.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하다 했고요. 도정이 뭐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용자가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된 거. 그렇게 이렇게 지역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지정변경이라 했어요. 뒤에 딴 말 붙으면 안 된다 했어요. 지정변경. 도종용 기지에서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는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그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뒤에 보면 그래서 도종용 기지에서 도시계를 수입한다는 건 뭐예요? 용도 구역 관련된 거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 수입은 뒤에가 반드시 구역이 붙어야 돼요. 구역 딴 거 붙으면 안 돼요. 이 구역이 붙으니까 뭐예요? 여기도 지정 변경. 자, 요거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요걸 여러분이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흩어져서 한 지문씩 막 나오는 거 이게. 요것이 관리 내용이 관리 계획의 내용이 뭐냐도 나오지만 그냥 딴 데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요 지문이 하나 딱 나오고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반 시설의 종류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한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서 하시면
충분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더 하나가 뭐죠? 국가계획 있고 광역계획 있고 기본계획 있고 관리계획 있고 다른 법률 요 순서 이거는 그냥 암기 안 해서 사실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두 가지 관리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으로 들어갈게요.